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똘똘이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임신한 마누라 몰래 거시기 하다가 지금은 피똥을 싸고 폭풍 후회를 하고 있다는 그런 거지같은 남편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제목 임신 22주 됐을 때 남편 바람이 났고 그렇게 우린 이혼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피똥을 싸고 있네요. 아직 멀었어. 더 싸라 이 그지같은 놈아. 원지 바람나서 이혼한 전남편 연락 왔다. 내가 이겼다. 내가 임신하고 있을 때 바람을 피운 남편과 이혼한 지 벌써 3년. 당시 임신 22주 진짜 입덧이 너무 심했는데요. 입덧 약도 안 받아. 그렇게 링거를 맞으며 겨우 견뎠죠. 비록 맞벌이를 했다지만 제가 밥을 못 먹으니까 이 인간 혼자 차려먹고 치우고 그게 너무 딱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집에 가서 먹고 오라고 했었는데 되게 가까웠어요. 바로 여기서 시누이가 큰일을 해줍니다. 지 동생을 맨날 봐서 그런가 아니면 뭐 똑똑해서 그런 건가 이 새끼가 바람난 걸 눈치채버린 거죠. 아니 그냥 그 저녁 시간 잠깐 보는 걸로도 알 만큼 이 자식은 엄청 허술했었던 건데 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눈치를 못 챈 것 같아요. 여하튼 그랬는데 하루는 시누이가 잠깐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만났더니 저를 보자마자 막 울어요. 막 울면서 지 동생 바람난 증거를 하나하나 보여줍니다. 눈치를 깐 후에 일부러 증거를 잡으려고 지 동생 차를 빌려서 불박 영상 따고 폰에 있는 카톡 내용도 찍어오고 참 열심히도 했더라고. 그렇게 같은 회사 년이랑 바람난 걸 다 알게 된 거죠. 용서를 하든 이걸로 고소를 하고 이혼을 하든 뭘 하든 무조건 돕겠다. 원한다면 같이 죽이자 라고 하길래 일단 시간을 달라 했고 약 한 달을 고민했습니다.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는데요. 그랬는데 나는 그렇게 힘들고 고통받는데 이 새끼는 멀쩡해.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리고 그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냥 소송을 걸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혼이라고 하는 거 이거요 남들도 많이 하는 거니까 뭐 별거 없겠지 했지만 한 달 동안 고민을 하면서 막상 이게 내 일이 되고 보니까 현실 부정은 물론이고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절망도 느끼고 거기다가 참 어이없는 게요 제 탓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막 시원하고 쿨한 모습 이런 거 절대 안 나와요.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이 얘기를 했을 때 막 울고 불고 흥분해가지고 말도 더듬고 머리가 굳어버리는 건지 미리 준비했던 말들도 안 나오고 참 바보 같았죠. 그랬는데 이 새끼는요 그런 저를 두 번 죽였습니다. 사실 저는요 저런 소리를 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선 이 인간이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사과를 하고 그렇게 싹싹 빌면서 그 여자를 정리하겠다 했으면 만약 그렇게 했다면 다시 받아줄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식은 제 얘기를 듣자마자 그 여자를 먼저 감쌌습니다. 싹싹 비는 게 아니라 야 걔는 죄가 없어 이 지랄. 그 모습을 보니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야 이 식빵 새끼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아이에게 부끄럽지도 않냐 이 거지 같은 놈아 이러면서 막 악을 쓰고 울고 불고 하다 배가 아파 쓰러졌고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이어갔는데 이 새끼가 그러더라고. 제발 소송만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자고 했어요. 이거는요 이 새끼가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걸 다 놔버리는 기분으로 그러자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인간은 지가 타고 다니던 차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소송을 안 하는 대신 모든 재산을 넘기고 간 거고요. 그 여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상관료 소송을 안 하면 3천만 원을 주겠다. 그 여자가. 그래가지고 그냥 다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조용히. 이후 시간이 흘러 모든 걸 정리하고 저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저희가 살던 집은 전세로 돌렸죠. 그리고 저는요, 저는 물론이고 저희 부모님 그리고 아이까지 정말 이거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인간 마지막 양심은 있는 건지 그나마 양육비는 꼬박꼬박 잘 보냈었고 저도 육아휴직비 나오고 또 이혼하면서 받은 돈이랑 집 또 저희 부모님들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은 전혀 없었죠. 해서 정신과 치료도 잘 받았고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제야 다 잊고 잘 살고 있는데 바로 어제 1년 만에 이 새끼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혼 후에 한동안은 애 때문에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랬는데 1년 전부터는 아예 연락이 없었거든요. 1년 만에 온 거죠. 1년 만에. 돈만 보내고. 그랬는데 이렇게 갑자기 연락이 왔길래 저는요 속으로 아유 그래 네가 그래도 아비는 아비구나 새끼가 궁금하긴 했구나 했더니 그게 아니네요. 뭐 처음에는 아이 얘기를 한다 싶었는데 결론은 바로 이거였어요. 야 나 전현이랑 못 살겠다. 내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아니 이런 미친 새끼를 봤나. 뭐 가정? 가정? 대체 여기에 지 가정이 어디 있다고 돌아오겠다는 거야. 여자의 눈이 쳐돌아가지고 아니 알이 쳐돌아서 임신한 마누라 버리고 뭐 곱게만 보내준다면 모든 재산을 다 나에게 넘긴다라는 것도 모자라 아기의 성도 포기를 하겠다고 맹세했던 새끼가 아기 성씨를 말하나 봅니다.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이딴 개소리를 쳐뱉어대는 건지 어이가 없어요. 여하튼 그랬습니다. 저는요 마음으로는 정말 차분하고 냉정하고 멋있게 쏘아주고 싶었는데 또 등신같이 흥분해가지고 소리만 고래고래 질러댔네요. 야 이 그지같은 새끼야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딴 개소리 진짜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딴 개소리 질러대면 그땐 진짜로 아가리를 확 위아래로 찢어버릴 거다. 참고로 이 인간 지금요 엄청 비참하게 살고 있대요. 일단 그 여자 집 뭐 돈도 별로 없는 집안인데다가 시댁 지원 역시 마찬가지 단 1도 없대요. 여하튼 그래가지고 작은 구축 아파트를 구해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 다들 이렇게 등을 돌리니까 뭐 식도 못 올리고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병신 같은 놈. 그러게 왜 그런 죄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사니 인간아? 어? 여하튼 뭔가 꼬시다 싶으면서도 또 화가 나는 게요. 아니 지 새끼 한 분은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우리 아들이 너무 가엽고 불쌍해서 눈물이 나요. 그리고 이 새끼 천벌받고 후회하는 걸 보게 되면 엄청 시원하고 기분 좋을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네요. 되레 그지 같은 과거만 떠오르고 그냥 내 마음속 상처는 평생 그대로 있는 거구나. 이걸 한 번 더 알게 된 거죠. 다 지워진 게 아니더라고. 또 거기다가 내 새끼는 평생 아빠 없이 살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바람으로 이혼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별이 더 낫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그년이랑 같이 사이좋게 어디 절벽에 가가지고 떨어져 되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이에요. 어디다 대놓고 하소연하기엔 너무 부끄러워 여기 익명인 게시판에 처음으로 글 써봤습니다. 그냥 어떤 아줌마가 울다 지쳐 쓰는 글이니까 글 자체도 이상하고 맞춤법도 엉망진창일 텐데 그냥 불쌍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이해 부탁드려요. 뒤에 혹이 있습니다. 댓글 1번 괜찮아요. 그런 건 얼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그 짐승 새끼를 받아준다라는 그지 같은 후기만 없으면 됩니다. 2번 지금 보니까 아이 때문에 아주 살짝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 말이죠. 명심하세요. 아이에게 필요한 건 좋은 아빠지 그런 짐승 새끼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 물론 이건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쓰니 혼자 얼마든지 잘 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용기 잃지 말고 힘내요. 아이를 위해서. 3번 쓰니부터가 더 강해지셔야 합니다. 왜 자꾸 그런 짐승 때문에 자꾸 힘들어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거요. 아이 교육에도 안 좋아요. 그러니 그냥 아이 없는 새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는 아이와 함께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요. 4번 그래도 시댁 식구가 양심은 있네. 깔깔깔깔. 추가 그냥 모질이 같은 신세 한탄에 이렇게나 많은 관심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로 힘이 나네요. 네. 여러분 말씀이 다 맞아요. 그 새끼를 다시 만나는 거 그냥 죽으면 죽었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 새끼는요. 제 폰에 번호만 떠도 그래요.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명치에 뭔가 꽉 막힌 것처럼 속이 답답하고 그러면서 분노와 신경질이 팍 올라옵니다. 무려 1년 만에 보는 건데도 그랬다고요. 그러니 이 새끼를 다시 받아줄 바에 차라리 저 어디 멀리 똥밭을 100번 구르는 게 훨씬 더 낫다 이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지금 뭔가 오해를 하시는 게 신우이가 저를 그렇게 도왔던 건 제가 그 인간을 신우이 소개로 만난 사이라 그런 거예요. 제가 신우이 대학 후배고 여기가 또 지방인데 같은 업종에 전에 일도 같이 했으니까. 그리고 그런 지가 동생을 연결해 준 거니까 그게 미안해서 그런 거지 절대 제 편은 아니었어요. 눈물을 흘린 것도 지가 보내고 쪽팔리니까 온 거죠. 누나 연맥이었다고.
그렇게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나중에는 그 새끼가 뭐 땅을 치며 후회를 하고 있다느니 어쩐다느니 지금은 쪼매난 고추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더라 나랑 아이를 보고 싶어 하더라 등등 막 이런 식으로 툭하면 제 옆구리 콕콕 찌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지 같았죠. 비록 애비는 우리 아이를 안 찾아도 고모랑 조부모는 아이를 너무 보고 싶어 했던 터라 한 달에 한 번은 보내주고 그랬었는데 시누이의 이런 개소리 때문에 그마저도 끊어버린 지 벌써 6개월 됐네요. 거기다가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 사람들 보기에 쪽팔리니까 부끄러우니까 결혼식 안 하고 그랬던 거지 저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 그랬던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실 결혼 기간 내내 나쁜 거 없었고 사이도 좋았지만 이혼할 때는 아이고 좀 봐주지 그랬냐 이러면서 저를 타박했던 분들이에요. 그랬는데 그런 인간들이 여기서 칭찬받는 걸 보니까 아이고 내가 글을 참 병신같이 썼구나 싶어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추각을 쓰는 겁니다. 여하튼 그래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세상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은데 왜 이런 그지 같은 고통을 당해야 하고 또 내 새끼한테 미안한 마음만 가지게 되는 건지 참 아이러니하네요. 이제 아이가 조금만 더 크면 자기 혼자만 아빠가 없다는 걸 알게 될 텐데 그때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야 될지 또 아이가 아들인지라 내가 잘 케어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벌써부터 몸으로 장난치는 걸 좋아해서 같이 놀아주기도 힘들어요. 애가 힘이 세. 끝으로 여러분들은 다들 저에게 힘을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우울함만 늘어놔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 들어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저와 제 아이를 위해 이제는 진짜로 밝은 사람이 되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했고요. 그럼 안녕히들 계세요. 댓글 1번 그럼 그렇지. 나는 시댁 칭찬 안 했다고. 2번 보니까 아이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 다 보이네요. 그지같은 애비 그런건요 없는게 차라리 100번 1000번 나아요. 근데 이게 또 아이가 너무 어릴 땐 그렇게 쉽지가 않죠. 네 압니다. 알아요. 3번 인간이 아닌 새끼는 제발 좀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누이 내가 어제만 해도 칭찬했었는데 아이씨 완전 배신당한 기분이네 그지같은 년.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본문 내용만 보고 아 시누이가 정말 멋지구나 싶어가지고 제목을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뭐 임신 중 바란단 남편 시누이가 뭐 밟아 족찼다 지금 피똥 싼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후기를 보고 급 우회한 겁니다 이거. 아무튼 쓰니 힘내시길 바래요. 파이팅합니다. 파이팅 고마워요.